자, 그럼 오늘 뉴스 3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주둔비,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계속 뭐 우리 압박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네. 주한미군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까? 네. 미국 합참의장이 지금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거예요. 일본에 가 있는데 네. 오늘 한국 오거든요.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네. 부자 나라인 일본과 한국에 우리 미군이 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네, 맞습니다. 마크밀리. 예, 마크밀리인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네. 불리죠. 근데 이제 미국 군부, 미국의 국방부와 이 군 라인은 사실 네. 전통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 그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는 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군 출신 중에 그 장관이 되는 케이스들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이 군인 출신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네. 직전 국방부 장관인 매티스 장군 같은 경우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야전에서 예, 잔뼈가 굵고 정말 이 존경받는 군인이었는데 어른들이라고 불렸죠. 왜 그 트럼프 초기에 네. 내각에 매티스하고 켈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은 이제 군부 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트럼프 예스맨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밀리. 이 밀리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랬냐면 한미일 세 나라는 우리가 함께하고 단합할 때 더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지소미아 이거 사실상 그 한국이 번이해야 된다 뭐 이런 투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한 미군 사령관이죠. 한미 연합 사령관인데 에이브럼스 장군 같은 경우도 지소미아가 없으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4일에는 또 미 국방부 장관이 또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 미 국방부 장관 물론 이제 다른 개별적인 다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딱 이 시점에 자꾸 이런 강한 발언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이제 압박을 하고 또 방위비 분담 문제가 또 협상의 막바지 아니겠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한 미군을 철수 혹은 감축하겠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치는 데까지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그 한국에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뭐 일견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기 왜 우리 아들 딸이 거쳐 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미군이 거기 와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와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지소미아와 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국방부 장관 또 합참의장 또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왜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4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고요.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또 연이어서 17일 태국 방콕에서 고노 일본 방위 상황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내놓는 거 보면 그 조종자의 역할 미국이 네. 야 일본 니네도 그 괜히 그거 왜 세계 그거 해가지고 들쑤셔가지고 그러냐 그거 번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한테도 자 일본이 저렇게 하니까 한국 정부도 지소미야 그거 다시 합시다 이런 조종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방위비 분담 문제 지소미아 문제가 이게 요번에는 한꺼번에 엮여가지고 과연 이게 실타래처럼 꼬였는데 한 가지 좀 이 관점을 좀 가져야 될 거는 과연 5배, 10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방위비 분담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것은 한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5배, 10배 이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나 상당히 많이 올릴 것이라는 그런 것은 이제 확실해 보이고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뭘로 채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럼 어디서 채우겠어요? 미국 무기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전세가 다시 새로운 형태의 개별 각각의 냉전.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 사회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냉전이었다면 각 세력권별로의 냉전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각국이 이제 군비 경쟁이라든지 자위력의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방산주 같은 것이 유력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국 방산주가 그렇게 유리할까? 왜냐하면 국방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자국의 어떤 무기 체계를 수입하게 하는 그런 압력이 있다면 거기에 네. 돈을 많이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국 방위 산업체를 더 키우고 네. 여기서 그 군의원 현대화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다국적 무기 회사들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불쾌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주가의 흐름을 제가 좀 예측을 해보자면 예. 방위비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당분간 겪을 텐데 그때 동안 잠깐 오르다가 협상이 완료되면서 미국 무기 구매 얘기가 나오면 떨어지는 그림. 아, 여기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소비생활 분야가 식,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주, 집, 그리고 금융. 예. 이런 순서로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원래는 뭐예요, 정프로? 우리 소비생활을 하면 순서대로 하면 뭡니까? 식의주 정도 아닐까요? 음식주였죠, 옛날에 다. 그런데 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의는 빠져버리고 네. 식주 금융이라는 거예요. 식주 금융. 네. 이게 뭐냐. 이제 노령화되고 미래가 이제 불안하니까 네. 안 쓴다는 거지. 금융보험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디 갖다 쟁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 내수의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 금융보험에 대한 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3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주거 가구라는 거고 네. 식품 외식이 여전히 1등인데 이 비중도 많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골목상권에 식당 이런 거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유통 채널을 보니까 거래 방식별 월 평균 이용 횟수를 보니까 역시 편의점이 6.9에 7회 정도로 월에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 4.6회, 재래시장이 3.8회.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버티고 있다는 거. 모바일 쇼핑이 3.3회, 로컬 푸드마켓 3.0, 인터넷 쇼핑 2.8. 그런데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모바일 쇼핑,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겠죠.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네. 사실 이 불황의 그늘이라는 게 소비를 줄이기도 하지만 유통 채널에서 어쩔 수 없이 네. 골목상권이라든지 리테일러들이 느끼는 그것들이 이제 더 가중돼서 느끼니까 예, 내수가 훨씬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아,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식, 주, 금이라는 말씀 뉴스로 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경기 남양주 또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부의 감시가 좀 감시의 눈에서 벗어난 지역들이. 벗어난 지역이나 풀어준 거지. 네.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요. 어떤 규제를 받냐면 사실상 집 사고 팔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LTV라 그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거 이런 것들이 다 DTI도 그렇고 60%, 50%로 제한이 되거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이런 것들 다 되기 때문에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은 일단 집값 올리기 좀 어려운 국면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풀어준 게 남양주의 대부분과 부산 대부분을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자랑 결정이다 막 이런 정도로 지역 부동산이 그런데 어제 왜 이 뉴스가 눈에 들어왔나? 어제 부동산 전문가가 저희 사무실에 네. 차 마시러 한번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형님 부산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부산 부동산 지금 썰렁한 거 아니야? 몇 주 전에 부산 부동산 장기 침체 국면이라고 네네네네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 매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댓글에도 부산 해수동 난리 났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부산 분들이 사냐, 서울 분들이 가서 네. 산다라는 그런 아, 얘기를 하면서 왜지? 얘기가 진짜 고속버스 타고 단체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아파트가 개별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 대절해서 가신데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릴 거를 대충 알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 전부터 매물이 사라졌다는 거야. 대충 지역에서는 그럴 기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정보가 새나 물론 이제 워낙 이제 강남 3구를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마용성이나 서울 특정 지역에 워낙 이제 매이가 많으니까 분산한다는 그런 정책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풍선 효과가 엄청. 근데 이쪽은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안 빠지잖아. 네네네. 그 다른 뉴스에 보면 꼿꼿하다는 거 아니에요. 눌렀는데 이게 빠지고 다른 데 가면 그나마 그런데 이것도 안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확 매이가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부동산 상승세의 어떤 이 바람이 정책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이 드는데 이 부동산 문제 어제 뭐 2%도 저녁에 일부 부동산 문제를 다뤘습니다만은 네. 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나. 어쨌든 좀 이 주택 문제, 네. 이 주택 가격 문제는 정부에서 조금 심기일전에서 좀 더 뭔가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뭔가 하면 그게 역작용이 더 많아지는 이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매물 거둬들인 일도 지금 네.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급등 급락 썩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네. 네. 자, 부동산 시장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죠.